거예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 새꽃이 핍니다. 와. 아, 무궁화에게 나와서 말씀, 무궁화 대단히 신비로운 꽃인데요. 무궁화 이게 한 그루에 적당히 큰 나무 한 그루에 서른 송이 정도가 펴요, 아침에. 예? 네, 네. 그렇다가 걔가 저녁에 져요. 그걸 며칠간 계속하냐면 100일간 계속해요. 네. 이게 매일 새꽃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한 그루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와, 나오잖아요. 진짜네요. 서른 송이가 100일 동안 피니까 3천 송이. 한나무에서. 아,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무궁화가 나오는 이유가 있군요. 있죠. 있고 말죠. 아, 이유가 있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한번 피면 그렇게 오래가는 꽃들이 있는데 백일홍. 백일홍도 오래 가는데요. 백일홍도 역시 또 다른 거예요. 네. 걔는 하루는 아니지만 며칠 가다가 지고 아. 또 다른 꽃이 피고 또 다른 꽃이 피고 하니까 꽃 한 송이가 백일 가는 건 아니에요. 아.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백일은 안 가죠. 아, 예. 백일씩 가는 게 좀. 제가 그러면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국이. 네, 아, 이거 저기 꽃집 가서 선물할 때 항상 그 꽃에 예, 예, 끼워 넣어주는 수국이죠? 네. 결혼식 할 때도 많이 또 수국. 맞아, 맞아. 네, 네, 네. 그 이 수국은 이제 여름 시작될 쯤에 피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을까지 있고요. 때로는 아. 이 꽃의 흔적이 겨울에도 남아있어요. 네. 수국이? 네, 수국이. 한번 피어가지고요. 네. 얘는 피고 지고가 아니라 이 핀 게 그대로. 아. 네, 그대로. 아. 아니, 근데 물론 빛깔은 변합니다. 빛깔은 변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 껍데기에 있는 요거는요, 이건 꽃잎이 아니에요. 빨간데 왜 꽃잎이 꽃잎처럼 아니에요? 보이는데? 뭐예요? 네. 실은 얘는 꽃이 요거예요. 어머, 어머. 요거, 요거 하나, 아직 안 핀 거예요. 피어서 이제 벌어져야 돼요. 아, 진짜요? 요 안에서 요런 꽃술들이 다, 요게 이제 핀 거예요, 요게. 네. 피니까 여기 꽃술들이 다 나왔죠? 예, 네, 요게 이제 꽃이 핀 건데, 얘는 아직 안 폈죠? 근데 꽃이 너무 작아요. 이거 지금 확대한 거라 그렇지. 앞에 이 사진을 보시면. 어머. 요거에마다 다 저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 그래, 요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데 얘네들이 뭘 해야 돼요? 혼자서 수정을 못하니까 벌나비를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벌나비 눈에 띄기에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다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 나를 그래도 좀 보여야지? 그래야 벌나비가 오겠지? 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치장합니다. 이제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만한 애가 엄청나게 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꽃이 아니라 꽃 주변에 있는 꽃 받침 부분인데 이거를 새로운 기관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꽃, 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쨌든 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꽃은 수정을 마치고 나면 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얘는 꽃이 아니잖아요.